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지역은 천안시 청수동 그리고 청당동 일대입니다. 오늘 코스는 청당 호수공원에서 시작합니다. 행정타운이 포함된 청수지구를 지나 청당지구까지 살펴보게 됩니다. 목적지는 두산이뷰더 클래스 예정지입니다. 자,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이 공원이 청수공원이에요. 지금 이게 초록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원래는 요 밑에가 다 물입니다. 그래서 여기 떠 있는 것들도 연꽃이에요. 요 청수공원에서 오늘 현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가시죠. 지금 청수호수공원을 지나고 있습니다. 이 주변에 공원이 많아서 지도상에 여러 공원들이 보여요. 청수지구 넘어가 청당 쪽, 청당동 쪽 이쪽은 뭔가 계획도시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법원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 일거리도, 일자리도 이제 만들어 놨고 꽤 계획한 도시라는 느낌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산자락이나 이런 녹지 공간들이 잘 되어 있어요. 원래 이런 계획도시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매력이죠. 아, 저기 포레나가 저기 사이로 살짝 보이는데 포레나 실사 잠깐 보고 갈까요? 청수 포레나는 468세대, 2015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. 확실히 거래가 좀 있기는 하네요. 세대수가 작은데 2022년 6월 2일에 4억 5천만 원, 그리고 그 전에는 5억대에서도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살짝 빠진 것 같은 느낌, 느낌적인 느낌. 제가 예전에 제가 외대에서 인도어과를 졸업했는데, 인도를 전공했는데 외대에는 통역협회라는 게 있어요. 나름 법인이야, 회사야. 그래가지고 세 번의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은 통역협회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인도어 통역이었습니다. 그리고 인도어 통역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십몇 년 만에 인도어 통역으로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전에는 우리 교수님들만 합격을 했었고 어쨌든 뭐 사담인데 법원을 보면은 법원 통역을 제가 몇 번 했었거든요. 그래서 법원 보면 그 생각이 나요. 이제 행정타운입니다. 법원, 경찰청, 세무서, 우체국, 소방서,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까지 있습니다. 법원, 경찰청에 가까우면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죠. 그리고 주변의 생활, 문화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. 아, 여기서 다 보이네요. 여기가 검찰청이네요. 앞에 보니까 여기가 검찰청이고 법원 있고. 아, 이 멋진 건물이 세무서인가요? 아, 맞네. 세무서네. 와, 우체국 크다. 천안에 있는 모든 우편물은 여기로 올 것 같은데요? 그쵸? 서울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행정기관들이 모여있는 곳들 있잖아요. 전형적인 그런 곳들 느낌이 나네요. 특히나 천안 같은 곳은 이런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더 신선해 보이는 것 같아. 행정타운 인근에 청당 이체육공원이 있습니다. 번화가 바로 옆에 있는 큰 공원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죠. 예, 보여요? 이거 다 하나로마트. 또 하나로마트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자랑한다. 여기 하나로마트야, 하나로마트. 꽤 크죠? 여기 하나로마트는 천안축협이 운영합니다. 인근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있지만 가까운 하나로마트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 주민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. 사실은 그냥 바로 오는 길인데 뺑뺑이 돌았어요.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. 가지마. 자,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의 목적지가 이제 나오게 돼요. 청수지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, 그리고 뭐 아까 법원이나 그런 행정기관들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일대로 모일 거 아니에요. 법원이나 검찰청 이런 곳들은 주변에 사무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뭐 법률사무소나 그런 곳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변호사무실이나.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시작했고 이제 그런 인구들이 더 넘어까지 넘어가는 거죠. 길 건너까지. 천안 청당초등학교는 2008년에 개교한 공립초등학교입니다. 이 일대에 아파트들이 더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청당초등학교 말고 초등학교를 더 짓고 있어요. 청당 이초등학교라는 곳을 더 짓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아마 그쪽으로 배정이 될 거예요. 청당 2초등학교도 2023년 2월 개교 예정입니다. 온 김에 여기 한양수자인 시세 한번 볼까요? 한양수자인 블루시티는 999세대로 2018년 3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.
가격은 지금 아 요즘 지금 직거래라고 뜨네. 4억 중반에서 후반까지 있는 것 같아요.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금 거래된 것만 보면 거래량이 꽤 있네요. 그래도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최근 거래량이 거의 전무하거든요. 근데 천안 지역 아파트들은 그래도 거래량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임장 영상 이런 거 찍고 있고 또 임장 영상이라는 게 부동산하고 아예 관계가 없을 순 없잖아요. 부동산은 또 돈이니까. 근데 개인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집이라는 게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생활권인 곳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, 내가 살 곳 마련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. 자, 이제 행정타운 두산 인프라 클래스 예정지입니다. 분양세대는 1202세대고요. 10개 동, 29층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전 세대가 국민편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. 저 뒤에가 현장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같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